아가씨 이쁘다. 이쁘다. 통역해 주세요. 가봐줄까? 저희가 지금 패션몰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옮기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세계 최대의 동물시장이 있대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파는데 지금 거길 가는데 볼트 예약이 잘 안 걸린대. 여기가 워낙 번잡해서 예약 걸어도 금방 뭐 취소되고. 그래서 택시를 지금 길에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멀리 떨어져 있으래. 광역이 있어서 그래. 관광객 옆에 붙어 있으면 택시 안 잡힌다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 자동차 경적 소리보다요 오토바이 소리, 그래 톡톡이 소리. 그리고 이 택시를 이렇게 잡아주는 요원이 따로 있어요. 이분이 택시를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선대로 말을 했거든. 뭐야 이거? 매등님에? 매등님에? 저도 잡으면 이해요. 우리 옆에 저도 잡고 잡아놔요. 파이마이자. 택시 승강 잡아. 이렇게 외국인 것도 생겼으면. 얼마? 8,000달러요? 200바트달러요? 그럼 저쪽 타! 200바트 타고 저쪽 형은 안 먹는 데는 돈을 안 아껴. 이런 데는 또 아껴. 기사분 센스 있으시다. 한국 사람들 탔다고 블랙핑크 들어줬어. 지금 들어와 입구인데 여기 뭐 식물 파는 데라고요? 평일에 식물 판다고요. 평일에 식물을 판다? 낮에 주말에 여기가 싹 열려. 여기 식당 이쪽도 좀 열었을까 봐요. 여기는 시장 이름이 뭐예요? 마트야? 짝뚝짝. 짝뚝. 짝뚝짝. 짝뚝짝. 일대 금열입니다. 와,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 방콕은. 이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주중에는 이렇고요. 주말에는 샷터가 닫혀 있잖아요. 저게 식당들이에요. 이게 주말에는 이게 싹 다 사라지고, 음식 파는 시장이 열린대. 다 문을 주말에. 이 안에 식당. 식당뿐 아니라 뭐 알파도 아니라 상가. 상가. 아이고 뭐 광 저 뭐냐. 아, 저 오케이. 뭐냐. 뭐라고 하냐. 자파. 여행객 때 파는 거 있잖아. 아. 어디가? 와,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오, 화분 천지야. 오, 열매다. 와, 진짜 많아. 이게 뭐야, 이거? 아쿠아리움 보안 바닥에 있잖아요. 오, 수족관. 어, 그거다. 형 좋아하는 거. 귀여워라. 와, 뭐가 엄청나게 많아. 이거 뭐야? What is this? Water garden. 특이한 것들이 많아. 여기 지금 방콕 여기는요 뭐 이런 특별한 시장들이 있거든요. 딱 그런 품목들만 딱 파는. 근데 이 규모가 장난 아닐 거예요. 야, 기괴하다 생긴 거.
이거 색깔 봐. 이것도 뭐야? 칼만 봐라. 마체테 아니야? 마체테. 망고 칼. 망고, 망고 작은 칼? 이게 좀 작은 거. 망고, 망고 용 칼이래.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만든 거 같은데 이거? 맞네. 만들었어. 와, 이거 또 새로운 게 나왔어.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중국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나오잖아. 이게 뭔 나무예요? 뭐예요 이거? 나무. 선인장? 어디로 가시오? 잠깐만, 시장을 가로질러서 형이 애 안으로 쑥 들어갔어. 뭐야? 에? 뭐 하는데? 옷을 갑자기 봐라. 이야, 진짜. 예측불해, 예측불. 여기 지금 펫 마켓 들어왔는데요. 어제 마침 여기가 불이 났대요.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대. 여기 있는 한블록 이렇게 불이 났는데 여기 기존에 있던 그 동물들이 있겠죠? 다 죽었대요. 이게 불난 화재 현장에서 나온 잔해들이에요. 에헤이, 이거 짐승 아니야? 짐승이에요. 뭐 사체예요. 와, 와, 고질라 생각합니다, 고질라. 형님, 여기 세 장에 있는 채소 다 죽었겠네. 어? 세 장도, 세 장에 눈 다 죽은 거지. 오, 여기 방송 촬영 왔어. 찍고 있어. 오, 다 죽었대요. 그래서 추모한다. 새들이 좋아했던, 동물을 좋아했던 사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추모한다. 여기는 원숭이 파는 데인데요. 샷달라이 닫아놨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그렇게 많다고, 요 한 블록만 있어요. 예, 예, 예. 다 문 열었다고 하죠. 얘는 이렇게 시끄러워라. 어머야, 장난감 같아. 이런 애 지금 다 탔다는 거야. 와, 겁나 시끄럽네? 이쪽에 있던 애들 다 일로 옮겼나봐. 여기 있던 애들도 많이 타. 어. 뭐 어떻게 하다가 불이 났대? 담배 뿌릴 거야. 그냥 하세요. 와, 내가 볼 때 이 동네는 새다 새. 좀 작은 거. 아이고야, 물 먹는 거 봐. 맛있다. 와, 물 뽑는 데로 가자. 예. 네. 아이고야, 애기들이 아니고 크다. 이렇게 봐. 아니, 이게 토끼야? 이게 엄청나게 커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토끼야? 엄청 큰데? 이거 뭐야? 아이고. 어이구야, 이거 불. 에이.
빅토그. 어머머. 빅토그잖아, 이놈이. 아시아 빅토그. 형님 좋아하는 인형들.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다. 좀 봐봐. 달랑달랑달랑. 이 지붕들 보이시죠? 이게 다 시장이에요. 뭐 동물만 파는 뿐 아니라 온갖 거 다 팔아요. 형님이 얘기했던 여의도 여섯 배 크기가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기 하자이.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이거 한 대도 그만. 야, 이쪽 길로만 따라서 끝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리려고. 물론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었지만 주말에는 차량 못 들어온다는 거죠? 주말에는 여기 안에 있는 가게들이 다 열리는 거야. 와, 방콕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완전 현대식과 재래식이 그야말로. 여기 방콕 가면 조금 넘어가면 판자촌도 있어요. 그럼 막 섞여 있어. 시장도 한번 와보세요. 이게 뭐가 엄청나게 많고요. 크고요. 근데 이 큰 시장을 이 형이 그냥 다 알아. 막 가로 지나가는 길도 알고. 오, 온갖 거 다 팔아. 욕조도 팔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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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뭐 이런 것도 팔고. 고급 가구, TV 다 팔아. 오, 이게 애들 피규어.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제품들은 질이 좀 좋다는 거죠. 옷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싸게 팔아. 어, 가격 괜찮아. 그렇네. 관광지에 있는 쇼핑몰이랑 가격이 되게 비싸. 여기는 현지인들도 와서 쇼핑하는데 그건 안 비싸. 어, 맞아, 맞아. 외국인 우리밖에 없어 지금. 다 현지인들이. 또 다른 모래 왔어요. 아니 뭐 이런 게 쭉 보이다가 갑자기 또 이런 백화점 같은 게 또 나와. 아, 추워라. 여기는 뒤 돌아가겠어. 여기는 뒤에 또 뭐야? 아까 이거 음료 마셨던 그 건물과 또 전혀 다른 곳이에요. 와, 시장 규모 엄청나게 커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 이것도 재밌는 신발들 막. 어, 형님 그거다. 형님 그때. 어, 나 하나 살까? 여기 샀어, 나. 나 하나 사 갈까? 형님 여기 아울렛이네. 80% 내려버리네. 와, 옷 파는 한가운데 이런 거 팔아버려. 와, 이런 근본 없는. 어차피 복귀할 때 저 길로 간다는 거죠. 복귀할 때 아까 그 신발 가게 간다는 거죠. 이게 돌아오는 거지. 응. 형님 이게 뭐 근본이 없어. 갑자기 발을 팔아. 옷 팔려고. 갑자기 갑자기 보석 팔아. 갑자기 뭐 이런 거 팔고 이래. 와, 이 근본 없어. 와, 이게 뭐래다. 갑자기 또 KFC 나와. 갑자기 안경집이 나와. 야, 이게 와, 이 사람들 감성 이게 뭘까. 와, 보석 팔다가 밥 팔다가. 와, 뭐래 이게. 이런 물고기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한 뭘 사러 왔어. 수족관 안에 키울 수 있는 물 위에 뜨는 식물이 있대요. 그걸 사려고 왔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떠 있잖아.
이거 뜨는 건데? 얘네 네온제트다. 얘네들과 한 2-3천 원씩 하거든? 네. 한 마리다? 어, 한 마리. 여기서는 10마리에 아니 8마리 100바트에 8마리 4천 원에 8마리 500원 아니야 500원. 얘는 8마리 100바트야. 형님 이거 이름을 알아? 이게 새우들, 체리새우랑 이건 뭐예요? 동화병같이 생긴 거? 붙어있는 청소물고기. 청소물고기? 이끼 같은 거 끼면 얘네가 다 청소를 먹어. 이끼 새우, 민물새우죠? 그치. 맛있게 보이는데? 맛있게 보이는데? 한 마리 5만원 한 마리 5만원? 우리나라에 가면 60-70만원씩 되네. 한 마리에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데? 아니, 관상용이야, 먹는 거 아니야. 크다고 한 녀석들 있죠? 그게 크면 이렇게 된대. 사이즈가. 내 방에 있는 애들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만큼 커진다는 거죠? 자, 형님 방에 있는 어항인데요. 형님이 최근에 재미들린 새로운 취미래요. 엄청 애지중지 아껴요. 와, 며칠 만에 이거 컸다 진짜로. 얘들 통통한데? 이런 취미가 있어 이 사람 참. 한 몇 년 키워요 이만큼? 그 형 집에 있는 게 얘들이잖아. 얘들이 크면 이렇게 되는데 한 며칠 걸려요? 2-3년? 한 마리에다 120바트예요. 그러게. 이렇게 된다. 야, 여기는 전부 다 이거 파는데요. 수소권 관련해. 형님 또 좀 덕질을 해 열심히 해. 어디 꽂혀가지고 취미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많이 알아보더라고. 육고기인데요. 발이 달렸어. 비싸다. 650바트. 한번 키워봐요. 안 돼? 얘 존나 예민해. 힘들어. 얘가 크면 어떻게 돼요? 흥국수에서만 사는 애야 얘는. 얘가 크면 목걸이를 존나 잘해줘야 돼. 얘도 그냥 들어오긴 죽어가고. 얘가 지금 손가락끼리 많은데 손가락끼리 많거든요. 얘도 크면 커져요 많이? 응. 귀뚜라미 잡은 거 아니야, 얘들이? 곤충도 주면 잡은 거 아니야? 야, 이런 게 예쁘긴 한데. 이게 이쁘네. 이게 뜨는 것보다. 저런 게 예쁜데. 이게 물갈이 잘못해서 다 죽는다고, 뭐. 아, 형님 발견했어. 사고 싶은 걸. 이거래요. 진짜네? 배추잎 같이 생겼잖아. 어, 배추잎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 거 그죠? 개구리가? 이건 개구리 피라고 그러고. 이거. 어. 얘는 따로 이름이 있고. 이쁘네. 이거? 이건 안 해? 이거 하나. 이건 큰 하나 넣고. 얘는 좀 중력도랑 작은 거를 나오고. 깎고 이런 건 없네. 나 무조건 깎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용이라고 불렀네. 그리고? 여긴 세금 이제 깎아. 이게 한 마리에 몇만 원이야. 태국으로는 난리나. 아. 여기가. 태국이 금붕어에 관련한 이런 게 비교적 싸다는 거죠? 예, 이거. 이것도 한 마리에 한 500만 원씩 한다니까? 뭐야. 뛰쳐라. 뭐, 한 마리가 뭐, 이거. 숨 점프. 점프했어. 이게 다람쥐래요. 날다람쥐.
이것도 뭐야? 날라람쥐가 날아야지. 갇혀있으면 어떡해. 와, 거북 새끼다. 알비노 잘 가. 예? 알비노. 알비노. 알비노라 하면 백화증이라고 해. 응. 이거 다 하얀색이잖아. 마이클 잭슨도 알비노 겪었어요. 이게 뭐래? 백화. 이거, 야, 이거 뭐야, 그거? 그지. 근데. 이 금붕어예요, 이거? 공격성이 강해가지고, 암수도 같이 붙여. 그래요? 서로 사과먹어? 응. 서로 싸워. 싸워? 그럼 이게, 저거 다 떨어지면 장난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한 마리만 키워. 한 마리씩만 이렇게 딱 독자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 둘이 안 보게 한 마리 다쳐놨잖아, 싸우고. 아! 싸울까봐. 어딜까? 많이 한다, 형. 덕질 많이 했다. 아유, 쥐다, 쥐. 곰이다, 곰. 이건 뭐예요? 곰이. 곰이요? 어, 곰이야. 어, 진짜네? 여기도 다 곰이야. 다 곰이네? 오. 귀엽다. 오. 시장 안에요, 이런 에어컨 틀어주고 하는 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근본이 없어. 뭐 갑자기 이런 거 팔다가 갑자기 이런 거 팔다가 갑자기 뭐 이런 거 팔다가 근본 없어. 근본 없어. 와, 주문이 많은데. 원단칠 괜찮아? 내 삘이다. 이게 나한테 들어가면 나 이거 산다, 진짜. 경희 씨, 이거 완전 내 삘이잖아. 나 이런 거 입는다니까, 나는. 이거거든요? 너무 이뻐. 이 집 옷이 이쁘네. 여기는 주인이 이거 매장을요. 이번 혼자서 이 매장, 지금 이 매장, 그리고 이 매장 혼자서 다 하네, 장사하네. 이것까지 맞네. 이것까지 이것도 이 사람 혼자 하는데. 와, 나 마 엄청 부자야. 형, 이 혼자서 이거 다 해요. 어, 싹 다 혼자서 다 잘 거야. 혼자 춤추면 되지 않나? 근데 형 마음에 들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봐. 아,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이런 거. 이게 비족이야. 비족이야? 아니, 이런 것도 이뻐. 나는 이런 거 입는다니까? 소화가 돼, 나는. 덥지 않아? 아, 이게 너무. 아, 두꺼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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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스웨터 안 돼, 안 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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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아니, 아니, 더워, 지금 내가. 이거 근데 안 돼, 안 돼. 원단이 너무 더워요. 두꺼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워, 더워.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허리가 안 돼, 지금. 와, 이것도 이쁘다. 야, 그거 완전히 아줌마 거 아니냐? 할머니 아줌마 됐고. 네, 그게 내 감성이야. 어? 여기도 파네? 아까 올 거 거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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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야. 자, 한번 찾아볼게. He saw my shoes at home. 오, I wanna buy. 색깔이 없어가지고 까만 거 샀어요. 까만 거 샀어요. 이게 너무 밝은 거 사면요, 때타요. 여기는 싸, 도매가로 파는 거예요. 189바트. 안 깎았어. 원래 내가 깎거든. 이게 한 7,500원 정도? 싸지. 7,500원 싼 거예요. 쇼핑한다. 나도 쇼핑한다 할 줄 알아요. 내가 살 때보다 더 싸게 살 거지. 볼까? 아, 근데 또 춤춘다.
진짜 웃긴 거 발견했다. Do not play.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갖고 놀지 말래. 만약 부서지면 당신이 지불해야 된다. 근데 이걸 내가 볼 때 구글 번역에 그냥 기계적으로 돌릴 것 같아. Do not play. 이걸 놀지 마세요. 이래나 버렸어. 아, 이거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수놓는 이게 기계로 따라라라 해서 이런 거. 와, 이쁘다. 술을 놔. 오호. 야, 얘도 부침성 장난 아니다. 장난친다. 만족해. 꼬꾼가? 야, 여기요 지금 들어온 지 2시간 정도인데 이제 복귀하거든요. 형님 말은 여기 싹 다 둘러오려고 그러면 3시간 넘게 걸린대요. 이리하여 우리는 쇼핑도 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오늘 펜마켓 갔다가 촬영 접으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켰습니다. 형님이 이거 버스 한번 같이 타보죠. 에어컨 없는 버스 있대요. 걸어서 한 10분 걸리는데 한 사람 다 거리랑 상관없이 무조건 8바트예요. 보시면 마스크 썼죠. 현지 이 버스를 탈 때는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타죠.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타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매연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 버스 5개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잡고 타면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방콕이요 바둑판처럼 도로들이 그냥 무조건 직진이에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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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그러면 내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다 그런다 그럼 중간중간에 유턴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유턴해서 가고 유턴해서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콕은 좌회전 우회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직진이에요. 직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복 8차선 도로 이래도 중간중간에 건널목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 없어. 6교, 6교, 6교로 가야 돼. 여기 등등등 하나씩 있어. 6교가 등등등 있어. 여기는 콘크리트로 된 이런 대형 6교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길에 사람들이 잘 걷는 사람 없어. 이거 봐봐. 길 깨끗해. 쓰레기 하나 없어. 왜? 안 걸어댕기니까. 빨간색이에요. 맞다. 이게 더 비싸대요, 작은 게. 왜, 에어컨 틀어주거든. 감사합니다. 오? 오? 어우, 부덥지근해. 부덥다. 어? 아저씨다, 여기. 여기는 아저씨야, 아저씨. 이 흰색 와이셔츠 입은 사람이 돈 받는데 한 10%라고 그러네. 버스 겁나 기네. 두 대를 합쳤다, 이거. 버스가 겁나 길어요. 주차감 장난 아니죠.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요. 나 앉을게.
중간에 광고 같은 거 좀 붙이고 해서 지원 좀 받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의자 이런 데. 광고 받고 해서 시설 좀. 나도 모니터 있잖아. 그래도 나름 모니터는 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분 노동광고 장난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와. 바다 좋아. 나무야. 이게 버스가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체감 장난 아닙니다. 경운기 타는 느낌이야. 와. 내었는데 쩔지 않아? 아이. 마스크 갖고 다녀야겠다. 다음에 뵐게요.